준아! 준아! 난 그동안 김형석이 준이를 죽이고 테이프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어. 진숙이가 김형석한테 전화해서 테이프가 자기한테 있다고 만나자고 했을 때 그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야. 이씨, 빌어먹을 테이프는 어디 있는 거야. 아이고, 하필 그때 카메라가 안 꺼져갖고 애새끼까지 끼어드는 바람에.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, 의원님. 예, 가죠. 그러니까 그 테이프 김영석이 살인을 저질렀던 걸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군. 근데 그 테이프 하나 찾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? 김영석한테 그 테이프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니까 그놈 죄를 낱낱이 밝히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. 기억해내야 돼. 무강 씨, 그 테이프 어디 있는지 무강 씨 분명히 알고 있어. 내가? 사고 나던 날 무강 씨가 나한테 음성을 남겼어. 그 시간에 하필 내가 응급환자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거든. 윤수환, 내가 진실을 밝히면 당신은 아마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거야. 나 그래도 우리 형 그렇게 만든 놈들 용서할 수 없어. 미안해, 수아씨.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. 당신에 대한 내 마음 진심이었다는 거. 그래, 다 끝나고 얘기하자. 미안해. 한 달 넘게 연락 없던 무강 씨가 사고 나던 날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음성이야. 분명히 사고 전에 무강 씨 그 테이프 행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기억해내. 기억해내야 돼, 무강 씨, 제발. 난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. 네, 다 들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아, 저는 오늘 20년 전 무진 타임마트와 같은 제2의 참사를 맞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경유착의 오래된 고리를 끊고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는 무진 타임마트 참사의 희생자분들이 안치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에서입니다. 저런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돼야지. 반드시 막아야 돼. 한무왕이 정말 그 탭을 찾은 걸까?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형, 테임 말이야. 그 동네 꼬마 무당이 가져갔대. 강아라, 당신이 가져오셨어.